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5. 이쪽지 확인했어요? 엄마한테 뺏겼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왜 뺏겼습니까? 축하해. 지금 G단계 그거 시험 몇 장이에요? 어? G단계? G단계? 24호까지. 그게 시험. 시험? 몇 장씩? 두 장씩. 공부할 거 두 개. 자, 이 친구는 일단 알파벳부터 확인해 볼까? 알파벳 이름 불러주세요. 자, 이 친구는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해. 둘 다 똑같은 글자야. 누구죠 얘가? 한 번도 못 본 글씨다. 와우. G를 못 봤다. G. G. 꼬리 달린 G. 찍찍 G. G. 됐습니까? 그렇지. G야 G. G는 무슨 소리 난다 했지? 그 G. 그지 같은 G라 그랬어. G는 소리 두 개 갖고 있는데 뭐? 그 G. 그 G. 그지 같은 G. 에이? 그 G 같은 G. 됐습니까? 얘는 G고 그 다음 글자는 이렇게도 쓰죠. 그 다음 W 이렇게 생겼네. T죠. T. 얘는 E죠. 자, 얘가 모여서 무슨 소리 내는가요? 기억이 안 나요? 선생님과 같이 할게요. G가 내는 소리는 뭔데? 그랑 G. 그 G인데 여기선 뭐가 됐다? 그. 다음 A가 내는 내가의 소리 알려줬는데 기억하나 보자. A가 내는 내가의 소리 K. 내 이름을 불러줘부터 시작하죠. 내 이름을 불러줘. A. 오케이, 선생님이 세 번째 알려주는 거니까 이제 두 번 남았어. 선생님이 다섯 번까지 가르쳐준다 그랬지. 그 다음부터는 딱 범한 대씩 때리면서 가르쳐준다 그랬어. A, 에, 아, 어. A, 에, 아, 어. A는 뭐? A, 에, 아, 어. 뭐라고? 뭐라고? 오케이, 여기서는 뭐가 됐냐? A가 됐어. 그럼 여기까지 소리가 뭐야? 게이. 그 다음에 T가 무슨 소리 내겠어? 착하게도 소리 하나밖에 없는데. 그 다음 E는 원래 E가 가진 세 가지 소리. 내 이름을 불러줘. 글자 이름 뭐야? 그러니까 내 이름을 불러줘. E. 에. 어. E는 뭐? E. 에. 어. 내 이름을 불러줘. 대표 소리 힘 빠졌어. 이에어. 내 이름을 불러줘. 대표 소리 1번, 대표 소리 2번 힘 빠졌어. 에아어 이에어. 네? 오케이. 원래는 이가 내는 소리는 이에어인데 근데 끝에 오는 이는 그렇죠. 아무 소리 안 나고 아무 소리 안 나니까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해서 뭐 한다고? 건너 건너 집에 찾아가서 뭐 해? 이름 물어봐요 얘한테. 나 할 일 없는데 심심해. 네 이름 뭐야? 그랬더니 얘가 내 이름 뭐래. 그래서 A가 무슨 소리 내는 거야? A 소리 나는 거야. 그래서 됐습니까? 그럼 다 합치면 뭐가 됐어? Gate. 됐습니까? Gate. 그 다음에 알파벳 E. I. 엔 뭐라고? I M K. M이 아니고요. N I N K 됐습니까? I N K가 무슨 소리 날까요? 뭐여서?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기억이 잘 안 나죠? 그렇지. Ink. I가 가진 세 가지 소리.
I, E, O. 어, 그렇지. 기억하고 있네. I, E, O. 그럼 여기서는 뭐가 됐어요? E가 됐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NK가 뭐 된다고 가르쳐준 것 같은데. NK가 뭐 된다? NK는 응. NG는 응. NK는 응. NG는 응. 응가 아니고 응 그냥 무슨가? 왜 그래? 응가? 오케이. 그러니까 NK가 응크 됐으니까 합쳐서 뭐가 된 거예요? 잉크.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알파벳 다시 줄게. 세 번 남았다. 아, 두 번 남았다. 세 번째 같이 주는 거니까 뭐라고? H. 선생님 세 번째 같이 주는 거 맞잖아, 그치? H. 그 다음에 H 그 다음 A M, H, A, M. 뭐라고? H, A, M. 그렇죠. 그리고 H가 무슨 소리 난다고 지난 시간에 가르쳐 준 것 같은데. 이것도 두 번 남았다. H는, 뭐가 된다? 저요? 뭐? 그렇죠. 흐가 되죠. H는 흐가 돼요. 그 다음, A가 내는 내가의 소리. 오케이. A, E, A, 어. 여기서는 첫 번째 대표 소리. 이건 내 이름을 불러줘라니까. 에. 에. 그 다음에 M은 착하게 소리 하나밖에 없는데. M. M. 미음 소리. M. 합치면 뭐가 되겠어? 햄. 햄. 이게 햄이야. 어? 좋아해? Do you like ham? No. Me too. 햄.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알파벳 H. H A A 또 그림 그려줘. I A 또 그림 그려줘야 되겠네. H T A T. 자 그럼 얘가 모여서 무슨 소리 날까? 에이치 소리가 나. 자, 그럼 하나씩 또 해보자. 에이치는 무슨 소리 한다고? 그렇죠. A가 가진 네 가지 소리 중에서 첫 번째 대표 소리 에, T는 합치면 뭐가 됐어? 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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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모자였죠. 다음 알파벳 으쌰 으쌰 알파벳 H E N. 그렇지. H E N. 얘가 무슨 모여서 무슨 소리 될까? 이걸 네가 해와야 되는 거야 원래는 집에서. 자, 그래서 해보자. 해봐. 같이 해보자. H는 아이고 잘 기억한다. E가 내는 세 가지 소리.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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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뭔데? E, E는 뭐? E, E, 어, 얘는 대표 소리. E, N은 N, 니은. 됐습니까? M은 M, 미음. 글자 이름이 M이니까 M 소리. 글자 이름이 N은 N이니까 니은 소리, N 소리, M 소리. 오케이, 합쳐서 뭐가 됐어요? 헨. 헨. 오케이. 여기에 넣어보자. 여기에, here. 아, 알파벳. (웃음) 이렇게도 그린다 그랬죠? 이렇게도 쓴다 했죠? 어, 꼬리가 이렇게 징그럽게 달렸네? 아, 그지. (웃음) 글자 이름은 G. 가지고 있는 소리가 그 G. 그래서 그지 같은 G. 네? 뭐 이렇게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지 말고요. 어?
얘는 무슨 소리 갖고 있는 그 G 같은 뭐 G라는 글씨야.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서는 G가 뭐 됐다? 그 됐지 말고. 그 다음에 U가 가진 세 가지 소리. 어, 아니네. U가 가진 세 가지 소리. U. 이제 두 번 남았어. U, U, 어. U는 뭐? U, U, 어. I는 뭐? I, E, 어. E는 뭐? E, 에, 어. 있습니까? U, U, 어. U는 뭐? U, U, 어. 여기서는 힘 빠졌어. 어. 어. M 세는 소리 가르쳐 줬지. 어. M 합쳐서 gum. gum. Okay. 알파벳. T. 이게 T냐, 이게? I. N. I, N, C, S, E, C, 또 그림 그려줘? T. I, N, S, E, C, T. 오케이. I가 내는 세 가지 소리. I, E, O. I, E, O 중에 대표 소리. I, E. N이 내는 소리 하나밖에 없어. N. S는 E가 내는 소리 세 가지 중에서 대표 소리 C가 내는 두 가지 소리 스크 C는 스크 C는 스크 여기서는 크 T는 소리 하나밖에 없네 착하게 그럼 이거 합치면 뭐겠어 ins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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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방금 했던 게 시험지에 있을 거예요. 이런 시험 문제는 모르는 거야. 알았어? 답만 선택하는 게 아니고. 이거 읽어봐. 이게 무슨 소리 나겠어? 어, hen. hen. 이 중에 hen이 있으니까 고르고 옆에서 hen 쓰란 말이야. hen 아니고 hen? hen이잖아 hen. 이거는 합치면 무슨 소리 내 이거 hen 이 중에 hen이 있으니까 고르고 hen을 쓰란 말이야 알았어요? 오케이 민주 네 오세요 오세요